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초일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눈앞에는 가나안의 경계를 이루던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처음 점령해야 할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중 성벽일 뿐 아니라 강하고 단대하게 점령하기 극히 어려운 성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어떤 대응 전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여단에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평소 요단강은 성인이 건널 수 있었지만 3, 4월에 우기가 되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르라 명하시며 스스로 성결하라 명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명이 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이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행함보다 중요하고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성결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려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현장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믿음과 성결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